자, 이거.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천부경 범민족본부가 주관이 돼서 10월 3일 양력 개천절을 기해서 7만 년 홍익인간 천부경 그 대제전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그 7만 년 천부경 홍익 대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 역사 세미나가 준비됐습니다. 바로는 그 천부경과 3대 민족 종교의 뿌리를 타이틀로 한 역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은 모두 세 분이신데요. 일단 그 천부경과 대종교를 주제로 조홍근 천부역사학회학원 원장이시자 홍익인간 7만년 역사 저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천부경과 천도교를 주제로 이명진 경희대 후마이티 칼리지 교수님이시자 동학학회 회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부경과 증상교를 주제로 박종구 단수일도학회 이사장이시자 천부경 범민족본부 대표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조홍근 천부역사태학원 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부경과 대종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간략하게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제가 이게 지금 30몇 년 전에도 한 건데요. 제가 상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면 갈등인데요. 특히 종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종교와 외래 종교 간의 갈등, 또 종교 간의 갈등 그런 게 있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이 있죠. 국가 내부,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에서 좌우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 권력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남녀 차별, 세대의 차이, 이런 갈등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통일에 대한 문제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국력이 쇠퇴하면은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 침략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여기 분단이 이러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해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요. 저는 천부경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부경과 대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천부경에 담긴 사상이 무엇일래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천부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한 사상입니다.
천부경 사상은 곧 한 사상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론에서 말씀드리고요. 천부경 사상을 담고 있는 또 펼치고 있는 대전교의 큰 대의는 뭐냐?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다 아시죠? 예. 그러면은 천부경과 대전교에 관련해서 본론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한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천부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진리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진리는 뭐냐? 우주 진리다 이거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면 신표다, 진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부경 안에는 삼독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이 무한히 변화하는 원리, 화산, 무배화산의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삼일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인이 합일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법 귀일 원리가 담겨 있죠. 무한적으로 생성, 변화, 운행, 순환 이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다. 인중천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중천지는 곧 인존주의, 인간존엄주의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천부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펼쳐보면 본심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 바로 신인 합일사상입니다. 예. 우리 인간과 신은 떼어놓아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뒤 무시무종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한순환의 원리죠. 무한대, 무한량, 무한시간 연속성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종교에서 제1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이 대종교 제1경전으로 된 연역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천부경 할 때 천부란 말 자체는 이미 저 7만 년 전 우리 역사가 시작될 때 이미 존재했습니다. 천부란 말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천부경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 천부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유물이 바로 청동거울. 물론 옷거울도 있습니다.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칼 이게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사람의 이치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동행으로 나타내면 원방각입니다. 그것을 가르침으로 표현하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명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만년 이상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종교라 하면은 삼신일체 삼계 세금 한문 한백음. 자, 한백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은 대조신 천조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금, 한 몸, 한 배금, 한 배감, 한 배금. 또 세금 한 몸은 삼신 일체란 무슨 우리말이고요. 한 배금은 천, 조, 신입니다. 또는 대조신. 이게 뭐냐면은 할배신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 조상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신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삼일참전계경을 이 땅에 펼치면서 홍익인간 시대를 실현하신 분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밝은 땅나라로 오신
한웅천왕이십니다. 물론 단궁대천, 한웅대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한웅대천이고 단궁대천은 나중에 한 1565년이 흐른 후에 다시 홍인간 세상을 펼쳤기 때문에 단궁대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행에 대한 역사로 단군조선 시대 때 이미 천국경 삼일신고 다 강연 다 했습니다. 배달나라 초기 때 한웅천왕 시대에 신지라는 분이 천국경을 녹도문으로 새겼습니다. 그것이 전해져서 지금은 단군 천국경으로 불립니다. 네, 그것을 신라 말기 최촌 선생이 묘향산 습벽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깍골문으로 내려온 것이 1380년경 농원 미남구 선생이 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집대성하신 분이 또 조선 중기시대 때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 소도 경전 본원에 명백하게 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당고기를 감수하신 이기 선생이 단학회를 설립하시고 제2대 회장이신 계수희 선생이 편집을 해서 30부를 1911년에 발간했습니다. 그것이 한당고기입니다. 또 조선 후기 말기 때 1850년경에 노사 기정진 선생이 전비문 천부경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905년에 천부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저 아산에 있는 중림선원에서 발견된 습각이 있습니다. 일시무실, 이적시거 이런 도래식인 거기 발견됐습니다. 그게 1905년으로 됐습니다. 광무 9년, 1905년.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 천부경이 이제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16년에 계효수 선생이 묘향산을 직접 탑승하셔가지고 이기 선생으로부터 들은 전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묘향산 습벽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탑본을 해서 단군교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1919년에 단군교의 대선사 윤효정 선생을 통해서 중국에 만명에 있던 전병훈 선생한테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전병훈 선생이 약 1년간 집중 연구를 한 후에 1920년에 정신철학통편이라는 책에 제일 앞장에다가 실어서 전 세계 각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학자들이, 석각들이 천부경을 보고 단군조선시대 때 이미 엄청난 철학이 있었구나. 정신철학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대륙에는 홍인간은 지상 최고, 최선의 통치인입니다. 그때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천부경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21년에 단궁교와 대종교, 원래는 단궁교인데 대종교는 만주 쪽으로 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퍼지기 시작해서 1930년대 초에 백두산 장군봉의 대종교 독립군들이 대리석에 각골문 천부경을 새겨서 매립해 놨습니다. 그 전설이 내려왔는데요. 2020년도 2월 28일에 북한 당국에서 발굴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로 미뤄보면 1940년대에 이미 대종교에 천부경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는 삼일신고가 주경전이 있는데 참전개경하고 1975년도에 대종교의 제1경전으로 천부경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천부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교는 대종교뿐입니다. 지금 현재. 예. 자, 대종교, 천부경은 뭐냐? 간략하게 말하면 조화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화경. 창조와 진화의 발전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무한순환의 원리도 담고 있죠.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삼일신고의 주경입니다. 삼일신고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3회 신고는 뭐냐? 바로 천부경을 다섯 항목으로 나눠서 풀이한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부경에 있는 말씀을 하늘, 천, 그 다음에 하늘님, 전신, 그 다음에 하늘, 궁전, 천궁, 그 다음에 세계, 우주와 지구까지, 그 다음에 사람과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눠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은 총론이다. 삼일신문은 강론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전경영의 모전입니다. 천부경은. 즉 뭐냐면은 참전경영은 천부경과 삼일신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여덟 개 항목으로 성신, 애제, 화복, 보험으로 나눠서 총 366사로 조목으로 더 상세하게 예, 풀어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리를 다 적고 있습니다. 예, 하늘의 위치, 땅의 위치, 사람의 위치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대종교의 제1 예, 교인인 홍인간 이화세계 예, 이것을 자, 가르치기를 세금 한몸 한백금 누구냐? 한인, 한웅, 강군이시다. 그분들이 하늘님이면서 우리 조상이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다 홍인간 이화세계를 실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세이화와 홍인간과 홍인간 이화세계의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한당국이라는 책에는 항상 제세이와 홍인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909년 1월 15일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당군교를 중관하실 때 홍인간 이화세계를 했습니다. 제세이화는 세상에 계시면서 홍인간 세상을 비추신 분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쓰신 거예요. 한웅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다. 한웅 개천. 그 다음에 이화세계는 뭐냐? 이미 개천이 됐었어요. 근데 홍인간 세상이 다시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다시 부흥시킨 게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홍인간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화세계 이렇게 용어를 만드신 겁니다. 다시 보면은. 홍인간 이화세계는 천부의 한 사상의 실천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부는 원래의 목적. 홍인간 이화세계는 천부 세상을 다시 이루려는 실천 이념.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 마고복본, 원시복본, 원시반본이라고 합니다. 를 실현하는 방법이 곧 홍인간 이화세계다. 홍인간 세상은 곧 마고 낙원 시대의 부활입니다. 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방편으로 홍인간 이화세계 세상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원 시대고 지상천국인 거죠. 그러면 한이라고 했을 때 천국인의 제일 중요한 용어 한. 한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한은 지금은 우리가 한 또는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는 이것이 바로 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과 끝을 만약에 만들면 이것도 한이. 이거는 시작이 없는 원천적인 한. 이거는 시작과 끝을 나누어본 한인데 똑같이 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뜻도 되고 예.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하나라는 것도 됩니다. 전체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뜻도 됩니다. 원래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도 하늘이고 다 하늘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눠가지고 땅과 사람을 구분해서 하늘 저를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도 해당됩니다. 전체인 하늘도 되고 천지인들은 나눴을 때 하늘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또 무한히 넓고 크기 때문에 크다
맥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산 마무리 다 했어요. 그래서 만담부터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 전체다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무한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길란 뜻도 돼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무한이기 때문에 오래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이 있을 때 어뜸이다. 천지 하실 때 제일 처음 나와요. 어뜸이다. 가상 또는 최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임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임금이다. 왕이다. 다스리는 주제다. 주체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뜻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한사상 할 때는 광명사상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밝은 광명.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사투리로도 우리는 환하다 그럽니다. 환하다를. 그냥 환하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환자가 옛날에 하늘 첫자의 고자 옛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환자 자체가 하늘 이두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이두식으로 표현한 거다. 하늘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습니다. 항상 밝아요. 왜 어둡습니까? 지구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한국 할 때는 하늘나라, 밝은 나라가 자연적으로 그 밝은 나라예요. 광명의 나라. 그것을 땅에 실현한 게 박달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은 그치 지역을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라는 뜻도 돼요. 임금이라는 뜻도 되고 임금의 다스리는 영역을 그것이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란 것은. 예.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문화권, 자 한문화권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일궈놓은 문화이죠, 문화권이죠. 이것은 세계 문화의 거론이다, 거론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홍해 인간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삼태극 문양이 저 유럽에도 다 나타나요. 태극 문양이 아메리카에도 나타나고 인도 해저역에도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곤돌 문화도 다 퍼져 있습니다. 제천 문화도 퍼져 있어요. 그 근원이 바로 우리 천부경 한사상을 실현하신 우리 한국 배달 조선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사상의 총화다. 우리 민족사상 맥락의 총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천부경의 한사상은 1만 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고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사상이다. 물론 시대별로 여러 사상이 파생되고 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리랑이란 노래도 결국은 하나됨을 갈구하는 노래다. 한이 맺힌 노래인데 하나가 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노래다.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나도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기다려주세요. 나도 따라갈 테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실천사상입니다. 회원하고 상생, 순환하는 평화적이고 사회평등 그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옥천왕이 호족과 궁족을 전쟁으로 정벌하기 전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행을 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되라, 진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호족과 궁족이 서로 다투고 죽이했기 때문에 원한이 맺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침으로 해원상생시킨 겁니다. 예. 서기전 2049년 서요사라는 고천문이 있어요. 제천문. 그것을 소위 신지비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미 해원사상이 해원상생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구려 고조몽승제 고구려를 세울 때
다물, 흥방, 거처분이 있어요. 거기도 해원상생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을 풀자, 질병을 없애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신라가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하고 이런 상황이 겹친 후에 원효대사가 오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또 실천한 것이 바로 또 상생 철학의 사상입니다. 해원상생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포로가 많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탄도로 건너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3,000명을 데리고 온 것, 그것도 해원상생이에요, 따지면. 예. 합의하에 데려온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데려온 게 아니고. 예. 또, 결정적으로, 일제의 포갑에 한 거에서 독립전쟁을 한 것은 어떤 차원이냐, 이겁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해원상생의 차원입니다. 악을 징벌하고 다시 평화 세상을 만들자 그런 차원이에요. 악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지. 그것을 없애려면 힘으로 결국은 평정을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 대종교 독립군들이 열어낸 겁니다. 우리가 대종교 독립군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사상, 천부경 사상, 평화 사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한사상은 홍익 이념으로서 민족의 화합,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왜냐? 아, 우리는 원래 하나잖아요. 남북이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통일을, 통일의 맹목을 주는 것이 바로 한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사상은 홍익 이념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왜? 온 인류가 원래 하나예요. 예.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사람이라는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존재입니다. 원래는. 단지 퍼져나가고 분화되었을 뿐입니다. 부도지에 기록된 마거 분거 이후로 제족자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평화사상입니다. 제족이 스스로 평화적으로 자치를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누구 시기해서 침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고 독특한 종교를 인정하고 하면 전쟁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한 사상은 바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한 사상은 개체와 전체를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게 천부경의 원래 한 사상이에요. 자, 우리 대종교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도로 찾고 또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뿌리 다 빠졌어요. 원래 취지를 다 잊어버리고 뜻을 다 잊어버리고 물질 문명에 젖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세상으로 일궈 나가야 됩니다. 대종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 대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 민족 종교로서 우뚝 서서 전 세계의 정신을 인도할 것이냐, 그겁니다. 교리와 역사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 차원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지금 대종교의 역사는 너무 폐렴적입니다. 앞으로는 밝혀진 역사를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수행해서 교리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를 외면하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예. 믿음이 반감됩니다. 잘못하면 이탈하게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빨리 알고서 역사와 교리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안우상 전 총교, 전 총정교, 께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개개 역사 6,000년, 개천 4,470분이 아니, 대종교가 1920년부터 보편화되던 천부경을
1975년에 늦게나마 제1경전으로 수행했던 것을 조속히 거울 삼아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회복 차원에서 역사를 종교에 수행해야 합니다. 시대의 기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포착을 해서 옛날 독립전쟁 했던 그 역할에 머물지 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지 말고, 민족 종교에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정립해야 됩니다. 천국경은 서기 전 3897년 신시 개천의 배달로라 이전에 이미 한국시대, 즉 서기 전 7197년부터 실존한 한국시대 한인천자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모든 종교는 한 사상과 직통합니다. 다 아시겠죠? 모든 종교는 원래 하나에서 파생됐습니다. 대종교는 원래 있던 우리 민족 종교를 나칠 선생이 중강한 겁니다. 기독교, 불교, 도교도 다 종교도 결국 역사적으로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에서 파생되어가지고 그 민족이나 지역으로 정착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에서 나누어진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상호 직접적인 융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공통성을 찾아서 독선을 배제하고 상호 화합하고 이해하는 그런 종교로 재탄생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상에 의한 민족 통일, 우리 급선무입니다. 세계 테마로 지상천국을 실현해야 됩니다. 한 사상은 민족과 인류를 하나로 해서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실천 이념입니다. 홍익명은 곧 한 사상과 다른 말로서 한 사상의 다른 말이 지상 최고의 통치 이념입니다. 개천 5919년 개천절 기간에 마련한 우리 이 7만년 천부경 홍익 대제전이 계기가 돼서 민족의 평화, 통일, 자주 통일을 조속히 완성하고 인류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천부경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세계 평화, 지상 천국을 이뤄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천부경의 역사와 홍익인간 그리고 이제 민족 자생종교 대종교까지 아주 조화롭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좋은 그 천부 역사 태화부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진 경희대 후마이티 칼리지 교수님께서 천부경과 천도교를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소개받은 이명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평가받지 못하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다가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사상, 고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 이념을 꾸준히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계승시키고 또 발전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저 박종구 대표님을 비롯한 이 기획전을 주관하신 모든 분들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천부경과 천도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천도교는 믿는다고 하지 않고 한다고 그래요. 하지 않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죠. 천도교는 말 그대로 동학시대 이래로다가 그들 모두 동학을 한다고 그랬지 동학을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역시 천도교도 마찬가지예요. 천도교도 한다고 그러지 믿는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단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천도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갖고 수은 최재우라는 인물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에 저는 별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은 최재우라는 인물은 뭐 조금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우한 가장 대표적으로 다 불우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근암공 최옥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최옥 선비가 경주 분이었어요. 경주. 그러니까 영남. 영남인데 퇴계. 영남은 퇴계학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다 이어온 데 아닙니까? 근데 그 퇴계학에 퇴계 이항회 학문을 그대로 계승한 가장 정통적으로 다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과거에 진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19세기라는 그 수은 최재우가 등장했던 그 19세기라는 시대가 내내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그리고 또 서세가 또 들어오고 이런 그야말로 내후 외환의 시기가 19세기였어요. 그런 19세기 상황에서 그것도 그 양반가의 그 최옥이라는 신부의 최옥이라는 그 이 선비의 그 서자로 다 태어납니다. 수은 최재우가. 근데 서자 중에서도 그 재가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재가녀의 자식은 뭐냐면 그 한번 시집 갔다가 돌아온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는 서자인데 서자 급에서도 따지자면 가장 낮은 급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서자만 돼도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서자에서도 가장 낮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가녀의 자식이다 보니까 과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근암공 최옥으로부터 수은 최재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문을 그대로 다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소위 이제 스포츠다 라고 할 정도로다가 아버지 학문을 그대로 잘 계승한 분이 바로 수은 최재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최고 지식인의 한 명이 바로 수은 최재우였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잔뜩 배워놓은 한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과거를 못 보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 좌절한 지식인이 결국은 저 주유천하 하다가 뭐 희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떠돌이 생활을 못하는 거였죠. 그 주유천하는 십수년 하다가 그가 만났던 세상이 이른바 도탄에 빠진 백성들, 가령주구에 시달리고 탐관오리들한테 들들 묶이고 그야말로 온갖 그 오리들의 흥포에 찌들을 대로 찌들게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래서 유랑민이 될 수뿐이 없었던 백성들, 그리고 또 서세, 이른바 서양 세력이 등장을 해갖고 서세로부터 점점 동양세가 약화되는, 뭐 그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약화되는 그런 그 세계관 속에 사람들이 오갈 때를 모르는 그런 시대 때 그 수은 최재우가 주유천하할 때 만났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도탄에 빠진 백성, 바깥으로다가는 세계관이 무너지는, 중국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 때 그가 그의 지식을 어떻게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펴보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죠. 다시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른바 수련을 하고 해서 드디어 이제 깨달은 바가 바로 동학,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으로 다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학은 수은 최재우가 그런 그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지식인으로서 그가 다니면서 봤던 우리 한민족의 그런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내는 것인데 그들 마음속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이미 심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전통 고유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사고 속에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뭐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른바 가장 그 시대에 소위 이제 근대기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근대적 표현으로서 완성해낸 것이 동학이다. 그러니 동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갖출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로서만이 승화될 수 있고 또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체계로 다 등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저는 바로 좀 무경,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단군 이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학계에서는 단군 이전 역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 역사가 5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5000년도 사실 안 되지 더 줄죠. 그러나 그 이전 세기는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 뭐 단군까지도 인정 못 받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든 단군을 빼려고 그러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학계의 모습. 이것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깨야죠. 이걸 깨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군서부터 인정받아야 그 다음 단계, 이른바 단군 이전의 단계, 이른바 항웅의 단계, 또 환인의 단계보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군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평가 못 받는데 항웅, 한인, 아무리 그거 외쳐봐야 어떻게 보면 속의 경일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군은 어떻게 보면은 수은체조가 동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그런 키워드를 준 인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저는 뭐 단군 뭐 신화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신화라는 거는 또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상상 속의 이야기고 또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고 이런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신화라는 말보다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신화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저 이른바 이등국민으로 만들면서 너네들은 이렇게 그 곰의 후손이야, 곰 새끼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신화라는 말을, 단군 신화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단군 사화 또는 단군 이야기, 단군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단군 역사부터 다시 찾자.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단군 역사를 찾아야 되느냐? 저는 그 단군 역사 중에서도 단군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 모습들에 좀 주목을 합니다. 단군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징적 모습. 이를테면 단군은 우리가 뭐 역사로다가 진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상징적 존재로서 우리 민족의 족조, 최초의 조상,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우리가 그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상징적 존재만으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단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체계,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상징체계는 가장 저는 주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천지인의 조화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단군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한다. 이른바 하늘에서 있었다는 한인과 한웅의 그 후손이 한인과 한웅이 내려왔고 또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곰, 웅녀가 결합을 해서 이른바 저 단군이라는 인간을 탄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그 상징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단군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갖고 뭐 그 흔히 좀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비판을 하죠. 말이 되냐 그게? 뭐 하늘에서 과연 하늘이 내려왔다는 게 얘기 되느냐? 또 곰이 그러면 저 인간이 됐다는 게 얘기 되느냐? 그럼 지금 저 동물원에 있는 곰한테 마늘과 숯만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 가둬놔 보자. 그러면 인간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판을 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당시에는 어휘가 별로 없었잖아요. 언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표현력이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언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 체계로서 그 당시에는 곰 또는 이제 한웅 이런 걸 인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한웅과 한인이라는 존재는 하늘족이라고 믿었던 천손족,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천손족이 살았던 지역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한웅족이야. 그리고 곰은 뭐냐, 그럼 웅녀는 뭐냐, 웅녀는 곰이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웅녀족이야. 호랑이 뭐야, 호랑이가 많이 나는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호랑이족이었겠죠. 이른바 호랑이 토템, 곰 토템,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등장한 말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그 천손족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 부족이 좀 분명히 뛰어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서로 시집오겠다고 아마 그때도 아마 근친상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동물은 다 근친상간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족에서 결혼하기보다는 다른 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런 그 뭐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늘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분명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 토템을 가지고 있었던 곰족과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던 호랑이 쪽에서 서로 시집오겠다고 제의를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때 막 무슨 뭐 시험을 봤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뭐 곰, 저 마늘과 적어낸 건 그 쑥이라는 건 그건 상징적 또 다른 상징이라는 거 같고, 여하튼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곰족 여자가 승리한 거예요. 곰족에서 시집오겠다고 한 곰족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곰족에서 여인이 와서 이른바 하늘족에 그 족장과 결혼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단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단군 이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천지인의 조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천지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인간 아닙니까? 인간 존중이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봐요. 단군 이념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다른 어떤 나라, 물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다른 민족도 다 있었죠. 그러나 우리 민족도 다른 어느 민족 못지않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다. 그건 어디서 그랬냐? 바로 단군의 이념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이 평화를 중시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건국신화를 보면요, 다 정복신화를 합니다. 정복이에요. 어떤 곳을 정복해서 거기서 뭘 쟁취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자기네가 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게 대부분의 국가들의 건국신화입니다. 모든 나라의 건국신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국신화는 뭐 신화라 표현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우리나라의 탄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그 하늘족과 곰족의 여인이 결혼해서 단군을 탄생함으로써 나라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축복받는 시기, 축복받는 순간이 결혼이에요. 그래도 그때만큼 평화로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탄생은 가장 평화로운 정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군 역사로부터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면면이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전통적 사상이 됐다. 요거를 또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저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는데 초대 총장이셨고 저 남북대에서 북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 사상을 연구했던 초기 학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선 사상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신시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신시. 아까 저 우리 조홍근 대표님도 신시 얘기를 하셨는데 신시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최초로 한웅이 내려와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게 신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시가 어디냐? 백두산 천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백두산이라는 곳이 우리 민족의 양수야. 우리가 거기서 탄생했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공동체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에 대한, 뭐 백두산은 우리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백두산이라고 하면 왠지 뭐 아련하고 가봐야 될 것 같고 백두산 천지문에 손 한번 담가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민족의 출발이 신시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시에는 네 가지의 문화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 현 총장에 의하면은 그 가만있어 누구 순환우님 현 누구지 이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아 현상윤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현상윤 박사가 그 신시 문화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축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은 하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이 인간에 베푸는 은혜. 그래서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다 모든 그 좋은 일을 받거나 그러면 아이고 뭐 고맙다 뭐 하늘에 고맙다 이런 하늘에 감사되는 마음 같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도 다른 어떤 민족 못지않게 하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뭐 이렇게 큰일 겪다가 이렇게 뭐야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아이고 뭐 하느님 뭐 맙소사 이러잖아.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 하늘의 도움으로다가 내가 그런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은 하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축이 첫 번째 축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축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뭐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지 않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민족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지나쳐요. 이건 뭐 서양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대학을 가든 뭐 공장을 가든 네가 알아서 내 편에 친다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어때? 이건 대학 못 가서 걱정해. 대학 나오면 끝입니까? 취업 때문에 또 걱정해. 취업 때문에 끝입니까? 시집장가 가는 거 또 걱정해. 시집장가 가면 끝이에요. 손자 손녀 보면 또 걔네들 또 걱정해줘. 죽을 때까지 그냥 자식 걱정하다 돌아가시는 게 우리 부모예요. 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게 뭐 그런 연배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연배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만큼 자식에 대한 배품이 큰, 아주 끈끈하게 끈질기게 지속되는 민족이 과연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다가 우리 민족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풉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 또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축이 이 뭐라 그럴까요? 저 하늘에 대한 공경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 민족은 지나칠 정도로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증명되냐면 욕. 여러분 욕 있지 않습니까? 욕. 최근에 뭐 대통령도 뭐 욕하는 바람에 지금도 곤혹을 치르고 있고 뭐 곤혹이라고 우리는 곤혹을 치르는 거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별로 곤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잊어버렸다 뭐 그 말 했는지 모른다 뭐 이래버리니까 뭐 할 말 없더라고요. 여하튼 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 근데 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래요. 나는 그 잘 모르겠는데 욕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 욕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쫙 나열해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욕이 다양하고 심하고 이런 게 많은 게 없대요. 나는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욕이 많대. 그것도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된대요. 새로운 욕이 나온대.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글이 표현을 다 하잖아요. 어떤 소리든지 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욕. 진짜 이 욕 들으면은 사면은 재수 없어. 그런 욕이 있어. 무슨 욕 같으세요? 맞으셨어요. 그때 대랑 맞을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랑 맞아 뒤져라. 뒤져라. 예, 그래야지 이게 딱 정확히 한 거야. 저런 대랑 맞아 뒤져라 이러버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그런데 괜히 지나가다 벼락 치거나 이럴 때는 걱정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우리 괜히 저 다른 곳에서 죽을 때는 뭐 아예 사고로다 죽었나보다 했지만 지나가다 벼락 맞아 죽어봐요. 그러면 저 사람 뭐 천벌 받았어 저거 무슨 뭔 죄를 졌어 저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로 죽더라도 죽으실 때 벼락 맞아 죽으시면 안 돼요. 괜히 오해를 받죠. 자식들한테까지도 뭐냐고 그러는 게 니네 아빠 니네 엄마 뭐 뭔 짓을 했길래 하늘에 천벌을 받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이게 절대로 벼락 맞아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욕이 벼락 맞아 대절하야 돼요. 자, 이것처럼 세 번째 축은 하늘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축은 뭐냐? 이거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예요. 물론 지금은 효가 점점 옅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는 우리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20세기만 하더라도요. 지난 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의 그 이 철학자 겸 사회학 저 역사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그 사람 쭉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한국에 내가 와서 봤더니 다른 문화 다 이해가 되는데 효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는 거야.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발휘하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건 서양인으로는 나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걸 보는 순간 흐뭇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저 흐뭇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21세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이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물론 뭐 21세기가 지금 됐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효가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효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잘 잡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이처럼 네 가지 축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은혜, 그리고 부모가 베푸는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 이 네 개의 축이 만나서 저절로 화친과 인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라고 현상 교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멍석가루는 못해요 우리 민족은. 멍석가루는 또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 막 이제 수업할 때 떠들잖아요. 나와서 얘기해봐 너 나와서 얘기해봐. 절대 못해요. 너 이거 빌려줄 테니까 나와서 얘기해봐. 절대 못 얘기해요. 멍석가루는 못해. 근데 내버려 두면 또 떠들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저절로 뒀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뒀을 때 하는 것이지 멍석가루 좀 못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거는 내버려 둘 때 우리 민족은 저절로도 한다. 여러분 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어요? 대단했죠.
진짜 엄청났잖아요 그때. 어? 모든 국민이 다 빨간 티셔츠 입고 뛰쳐나갔어. 어? 전국에 막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월드컵 열렸을 때요, 해외에서는요, 해외 우리나라에 와서 봤던 사람 충격을 받은 거야. 다 뭐 큰일 났다. 이 혁명이 일어났다. 어? 이거 월드컵 하나 잘못한 것 같고 온 사람들 붉은 옷 입고 뛰쳐나가서 저렇게 난리를 치죠.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저 월드컵 때문에 망하는 나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끝나고 나니까 휴지까지 하나도 없이 언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는데 청소까지 싹 하고 없어졌어요. 그 모습에 세계인은 또 경악을 했어요. 이야,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다 라고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은 내버려둘 때, 그냥 내버려둘 때 전적으로 잘하는 민족이지, 거기다 이제 물론 이제 신바람만 나게 해주면 뭐 뭐든지 다 하는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라고 이른바 이 우리 민족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신시에서부터 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그 기능을 했던 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조홍곤 대표님 잠깐 그 원효대사의 화쟁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화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100가지 이쟁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10가지로 다 줄일 수 있다. 근데 또 신문화쟁이죠. 10가지 다른 이야기도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하나로 다 줄일 수 있다. 그것이 모든 갈등을 극복해서 화합시키는 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화쟁. 바로 그 화쟁 이론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삼국,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런데 이 나라가 그냥 뭐 우리처럼 지금 남북한처럼 뭐 70년 뭐 이 정도 헤어져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적어도 600년, 700년 이상 헤어져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지금 70몇 년 헤어져 사는데 말도 달라요, 뭐 풍습도 달라요, 뭐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뭐하러 합쳐? 지금 이런 애들이 많다고요. 젊은 아이들. 그런데 통신도 없고 아무런 모든 연결수단도 다 끊어져 있던 그 시절에 600년, 700년 동안 헤어져 살았는데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말도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저 그 이준익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있잖아요. 그저 황산벌 혹시 보셨습니까? 황산벌에 나오잖아요. 거기 저 이 신라의 스파이가 개벽장군의 그저 이렇게 작전 회의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뭔 얘기 하나 가만히 이제 귀를 쫑긋하고 그랬더니 개벽장군이 거시기를 거시기 해보자 이랬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 다 알아들어. 근데 이 간첩들은 거시기를 거시기 해보자고 이제 쪼르르 와서 아 김유신한테 얘기해요. 아 개벽이 얘기하는데요. 거시기를 거시기 해본 잡지다. 앞거시기를 뭐고 뒷거시기는 뭐냐 이놈아. 그러니까 암호해독관들이 등장을 해. 암호해독관이 딱 등장해서 앞거시기는 해석이 된다 이거야. 근데 뒷거시기는 뭐 거시기의 뜻이 뭐 3만 몇천 가지래요. 해석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 코미디 같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대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왜소하고 작고 약했던 신라에 의해서 강대한 고구려가 나라를 이뤘어. 찬란한 문화국가라고 했던 백제가 그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신라한테 나라를 뺏겼어. 고구려 사람이나 백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삼국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나당전쟁이 벌어지죠. 당나라가 이 삼국 통일을 할 때, 삼국 전쟁을 할 때 신라를 도와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 다 당나라의 뜻은 뭐였어요? 한반도를 다 점령하려는 거 아니었잖아. 아니었어요. 신라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나당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이 당나라 편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신라 편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강성한 국가였던 고구려가 옛날에 힘없다고 외국가 쳐들어온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또 광개토대왕 때까지 저 김해까지 내려가서 도와주고 했던 이 신라가 이놈들이 좀 컸다고 말이야. 자기네 대표에서 나를 말아먹었어. 이 용납이 되냐고, 고구려 사람 입장에서. 또 백제 사람 입장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찬란한 문화국가야. 그런데 이제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저 신라 것들에 의해서 나라 뺏겼어. 자존심이 허락하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당나라 편을, 아 그때 뭐 한민족, 아이씨 그때 무슨 한민족이야, 한민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외세를 끌어들였다. 지금 기준으로다 보니까 당나라가 외세였지. 그때는 신라 입장에서 보면 백제도 외세고 고구려도 외세예요. 백제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도 외세고 당나라도 외세고 신라도 다 외세야. 그걸 뭐 지금 기준으로 외세 끌어들여서 신라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당나라 편을 안 들고 신라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전쟁이 여하튼 뭐 영토 저 고구려 영토 상당 부분을 뺏겼지만 그래도 삼국통일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국통일서부터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민족의 기원이 어디냐 이거야. 나는 삼국통일서부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그럼 그 삼국통일에 누가 기여를 했냐 이거야. 저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사상가가 원효라고 보는 겁니다. 원효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로서 그야말로 화쟁이론을 설파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원효와 관련된 절이 전국에 제일 많다는 거 아시죠? 원효는 신라 사람이에요. 경주 사람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전국은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도요. 원효와 관련된 절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원효에 대한 그런 그 이 뭐 추억이랄까? 애틋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원효를 그렇게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절을 짓는 거예요. 원효가 지나갔던 자리에 절을 줬다. 또는 원효가 잠시 앉았던 바위에다가 절을 줬다. 원효가 지나가다 여기서 물 마셨는데 여기서 뭐 온천수가 솟아서 여기서 절을 줬다. 이러면서 원효와 인연 짓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민족의 절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그래? 원효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원효가 그 당시 외쳤던 것이 화쟁사상이었어요. 백 가지 이론을 얘기해봐도 네가 고구려 백제 신라 저런 딴 나라니 어쩌니 얘기해봐야 어차피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또 원효의 제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원효야말로 우리 한민족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 통일신라 시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가 있다면 저는 원효다. 고려시대는 어땠냐. 고려시대는 또 불교국가죠. 고려는 불교국가잖아요. 근데 고려는요 처음에는 불국토를 건설한다고 해서 고려가 시작을 잘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교종과 선종 아시죠? 교종 선종 불교에서 교종은 말 그대로 진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종 부종파 예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 선종은 불림 문자, 문자 속에 안 쓴다는 거야. 문자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달마 대사가 왜 면벽 뭐 8년인가 하고선 깨달았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 선종의 출발이잖아요. 선종은 말 그대로 공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 수도에 주력하는 게 선종이에요. 근데 고려가 점점점 나라가 저 5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선종파와 교종파로 다 달라졌어요. 그 심지어 국사,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 선종파가 되느냐, 교종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파는 아장나는 거야. 다 산으로 다 도망가야 돼. 시집장가도 서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이제 분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은 고려는 말 그대로 그 선종 고려와 교종 고려로다가 갈라질 뻔했어요. 그런 분열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극복한 사람이 바로 선종과 교종이라는 것은 하나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진울 스님이 만든 게 바로 오늘 조계종 아닙니까? 그 조계종의 탄생이,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종교는 그건 다른 나라에 없는 종교예요. 그 조계종은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교야. 그래서 세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온다면 한국에서 조계종을 연구해요. 왜? 선종과 교종을 결합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려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저는 보조국사 진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저 성리학이 들어왔지만 성리학도 갈라지잖아요. 이기 논쟁이라고 중간에 얼마나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걸 통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요. 그래서 율곡과 퇴계가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가장 위대한 학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유학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이와 기의 논쟁을 결합시킨 인물. 종결시킨 인물로 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전통이 우리 민족이 있어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동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학은 말 그대로 그 당시까지 내려왔던 모든 한국의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수은 체제에 의해서 1860년에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뭐 창도됐다고 얘기를 하죠. 창도된데 뭐 소위 저 동학하면 우리가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내천에는 저는 네 가지의 사상이 접목돼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 본위의 사상이에요. 동학서부터 우리가 1860년에 동학이 등장한 그때서부터 우리는 한국의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근대라고 그러냐? 왜 한국의 이 모던 근대의 출발을 왜 동학이라고 얘기하냐? 모던의 핵심은 소위 근대의 핵심은 인간의 탄생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신이 중심이었지. 서양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신이 중심인 시대가 근대 이전의 시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다 놓고 보는 시기가 바로 근대의 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은 철저하게 인간 위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천 사상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인내천은 인내천이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인간에 대한 존엄이고 인간을 진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이 하늘이니까 어쩌라는 얘기야. 방법론이 없잖아요. 방법론이.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이 없잖아. 인내천에는.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사인여천의 윤리입니다. 먼저 해월 최시영이라는 동학의 이대 교주가 전국의 동학을 전파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본인의 그런 그 뭐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본인이 얘기한 실천 방법론이라고 할까? 사인여천, 즉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인내천이고 당신도 인내천이야. 그런데 어쩌라고? 당신을 내가 하늘 대하듯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천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내천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야. 이게 바로 동학이 얘기하는 소위 인내천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했고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과 사물에도 다 생명이 담겨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그 동학을 얘기할 때 동학은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뭐 도올 김용옥 교수님 같은 경우 요새 그 새로운 가치, 뭐 새로운 그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저는 여기서 이거에 주목해서 그렇다고 봐요. 즉 동학이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간만 최고다라고 했다면은 다른 서구의 사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동학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도 다 하늘이 들어 있다는 거야. 인간만 인내천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하다못해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여기 다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생명 존중의 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인내천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개벽이죠. 개벽인데 이것은 뭐 천지가 뒤집히는 개벽이 아니에요. 이 개벽은 그야말로 이제 수은 체제후서부터의 개벽, 다시 개벽이라고 수은 체제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개벽은 인문의 개벽입니다. 즉 인간 마음의 개벽이에요. 내가 만약에 인내천의 마음이 없다면 인내천의 마음을 갖고 사인여천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사인여천의 실천 방법을 이어받고 그리고 또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사는 거 이게 바로 개벽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천도교에서는 신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간이라는 거야. 이 새로운 인간이 세상의 주역이 되는 사회가 개벽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런 그 동학이 또 천도교로 다 이어지는 이 한국 고유의 이런 사상은 수은체제후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수은체제후도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또 이어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인의 그 어려움 같은 걸 다 겪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적 문화가 그대로 작용해서 특히 단군으로부터 이어져왔던 이런 끈끈한 맥이 수은체제후로 다 연결이 돼서 오늘 청동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뭐예요. 계승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비록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천부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해서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들이 더 있겠느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게 또 마침 유튜브로다가 촬영이 되고 있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런 좋은 문화 전파할 수 있는 이른바 전도사들이 돼서 꼭 한국 문화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연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가르침과 깨우침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자, 이어서 오늘의 그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그 이어서 바로 저, 네, 천부경과 쉬시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네? 쉬시고 싶은 사람. 화장실 갔다 마치, 이거 마치고 이거? 네. 자, 천부경과 증산교를 주제로 박종구 단수일도학회 이사장이자 천부경 범민족본부 대표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좀 저 글쎄 여기 오신 분들 참 귀중하고 고마우신 분들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천부경을 어쩌면 이렇게 이제 세상에다가 한번 그래도 그 제대로 이렇게 알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개별적으로는 뭐 많이 연구들 그동안 천부경 연구가 시작된 게 한 100년, 그 역사로 보면 한 10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글쎄, 개별적으로 이제, 그, 저기, 이번 전시를 그 천부경을 좀 알려보자고 전시를 이렇게 하다가 참 제가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착잡한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우리로서는 뭐 정말 너무나 그 귀하게 마련한 이 자리인데 참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끼리의 자리가 돼서 또 한편으로는 또 호젓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저 주제가 천부경과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요 얘기를 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의 화두 같은 그 어떤 우리들의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하나의 과제 내지는 그 뭐라고 할까 과제 화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제시해 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그동안 천부경을 만난 지 38년째 됐어요. 그 천부경 불과 80환자밖에 안 되는 저 천부경을 만나가지고 38년 동안 과연 저놈이 뭐를 했을까?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심한 놈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참 저를 이해 못하고 가셨는데 저는 단 1%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38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아주 고맙고
그 고맙고 그 혼자 감격하고 이럴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었어요. 저 뭐를 얻어서 38년 천부경 속에서 뭐를 얻어서 저런 얘기를 할까?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감히 건방지게 말 한 분도 모르실 거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께 이거 책을 한 권씩 제가 나눠 드렸어요. 오시는 우리 저 박 선배님도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저기 있네. 우리 식구들은 꼭 함께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첫 장 딱 열어보면은 이게 민족 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 이거를 개최한 날이 4323년 1990년 5월 24일이네요. 이거 발표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 사상과 대종교. 이게 한 사상이라는 건 여기 한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한글로 한 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조은권 원장 얘기하신 대로 이게 바로 천부경. 천부경이라는 여기 다 한 사상과 대종교. 한 사상과 천도교 교의. 한 사상과 증산교의. 심지어는 여기 한사상과 원불교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전부들 이분들은 천부경을 위안해서 논하고 있어요. 한사상이 곧 천부경이다. 그 지금부터 30년, 32년 전에 한사상을 천부경이라고 여기다가 여기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학령 박사, 정주영 박사, 이을호, 신철균, 이현희 박사, 황정용 선생, 한기도 선생, 이분들 다 당시에는 최고의 그 어떤 종교 사상, 종교 연구가이기도 하면서 대학 교수들이시고 전부들 쟁쟁하시던 우리 역사 연구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논한 것이 아까 우리 그 조은권 원장과 우리 이명진 교수가 저기 대종교와 천도교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천부경에서 나왔다라고들 해요. 근데 우리 과연 천부경 알까? 아까 그 천부경 한 5000년 된 건 틀림없다고 그랬죠? 예? 5000년 이상. 근데 5000년 이상 동안 살아온 것이 천부경인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접한 것은 불과 100년 전에 그것도 그냥 천부경이 있대더라 정도. 이거 글자로 접한 거는 불과 몇십 년, 20~30년밖에 안 될 정도로 이거를 만나보고 이렇게 책으로 쓰고 이렇게 연구한 거는 저는 38년 됐지만은 그 당시 거의 없었고 20~30년 길어야 20~30년 동안 천부경을 접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암송만 해라 모르고 나머지 천부경 해석은 그건 함부로 그거를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접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거 실질적으로 연구한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 제가 모르겠어. 저 잘난 얘기 한다라고 그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감히 제가 그 당시 38년 전에 그 당시 26년간 천부경만을 매달려서 살아왔던 한 스승을 만났어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한번 요 시간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년 동안 저분이 했다라는 천부경을 저 만나봐서 이 책, 여기 앞에 민족의 뿌리나 천부경과 수의 세계라는 이런 책, 여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이런 거 여기다가 전시해놨는데 천부경
이거는 사실은 이건 과학책이에요. 과학책. 저건 이거는 천문학책이면서 과학책이에요. 이건 태양계 구조가 어떻고 여기 저 그 물질 구조는 어떻게 되었고 심지어 이거 다음에 또 쓴 책은 물질과 반물질의 세계, 반공간의 세계, 반시간의 세계까지 여기 다 해놨어요. 이거 사실 이거 양자물리학? 저도 양자물리학 조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공부 저도 다 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돈 벌고 뭐 하는데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데 인생을 사실 다 바쳤는데 그 특히 우리 역사와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천부경을 만나면서 색다르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야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나이가 38살이니까 꽤 그래도 이것저것 다 지켜보고 한 그런 상태에서의 그 만남이었어요. 머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둔재 같은 놈이 이런 거 만나가지고 또 한 것도 아니고 몰두하고 뭔가를 찾고 찾다가 만난 게 천부경을 딱 꽂혔나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했는데 38년 지났는데 그때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80환자 그거 80환자 뭐 여기 저기 점풍에 여기 다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다 천부경 저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여기 온통 천부경이 좀 있는데 이거 봐가지고 천부경이 과연 설명될까요? 안 되지. 근데 제가 말이 서론이 왜 이렇게 길었냐면은 수많은 책이 한 몇백 명이 아마 천부경을 주제로 한 책을 요즘에 내서 다양한 천부경을 우리가 만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 천부경 그냥 우연히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천부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수준을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지 않고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라. 천부경은 우리 한민족이 했대. 근데 한민족의 역사가 그 우리가 그래도 그냥 공부할 때 그때는 한 2000년도 그 저기 아까 신화도 얘기하고 뭐 해서 2000년도 다 잘라버리면은 사실 그때 삼국통일 아까도 얘기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진짜 길어봤 그 삼국통일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 그러니까 668년이면은 1500년 됐나? 그 1500년. 그리고 그 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지? 2조의 역사 대충 알고, 그러면 한 1000년은 또 이거 그냥 외세에 시달리면서 제자리 잡지도 못하고 왔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간신히, 응?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보다 했더니 또 나라까지 빼앗겨버렸고, 그래서 그 후에 또 이렇게 분단되어가지고 서로 대치되어서 제정신 못 차리면서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이 분열이 돼가지고 나라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통까지 다 분열이 되어서 제정신 하나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들이에요.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다 담겨 있을까? 1500년 동안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단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2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망해버렸대. 그거 또 역사책 보니까 한 96년인가? 그동안 해왔던 나라, 그 단군의 나라, 우리 조상의 나라, 조국의 나라, 내 조국이라의 나라라고 한 나라가 2000년 만에 까지 존속은 했는데 망해버렸는데 그 나라에 대한 역사는 우리 하나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화로 남은 신화로. 지금 그 천부경은 그때 그 전부터 만들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아무 역사도 몰라.
그 다음에 아까 1500년 동안 사실 우리 거 했나? 지배당해서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 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켜낼 수 천부경 글쎄 80판자 그것도 최근에 100년 전에 어떻게 저 산속에 바위 속에 바위에 새겨졌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로 들어갔을까? 진짜 접하지 못했어. 내가 이것을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경 과연 몇 프로는 뭐를 알까? 근데 진짜 찾기 어려운 게 천부경이에요. 만나기 어려운 게 천부경이라는 걸 요즘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야 이렇게 다들 귀하다라고 하고 우리 민족의 최고의 경전이다, 최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제대로 내용을 아는 사람 하나나 있나?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 뭐가 귀해? 여기 놈들 다는 건데 천부경 같이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목숨을 거기다 걸어봤어요? 그렇게 귀하면? 나잘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38년 동안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천부경은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왜? 단군의 역사도 제대로 뭐 그까지 거기 한단고기 그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직도 따지고 들고 하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믿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 거기에 환박 목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류를 읽는 학자들 박사님 교수님 모두가 다 그거는 가짜 역사요 하는 것이 주류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부경 정말 처음부터 나 38년 동안 한 거라도 한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 나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발표회나 있어가지고 내가 한 20장 이거 써놓은 거밖에 없고 내 스승책 이거 그때 3천 권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쫙 팔리고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출판 이거 책을 구한다고 전화 온 적도 없고 그거 읽어가지고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토론한 질문이나 문의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진짜 어떤 사람 하나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정도로다가 이 천부경은 이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세계에 있었어요. 그거 간단히 오늘 그냥 여기서 천부경과 민족 종교 그 중에서 증산교 아까 제종교하고 제종교는 천부경을 경전 일대 경전으로 설정했어. 그리고 천도교는 인내천이라는 그 다음에 동학사상 그런 시천조조화정 영서불능 만사지 뭐 해가지고 그 안에 또 주문 그 강조하는 게 뭐가 있고 다 있어요. 동학사상이 거기 그것이 천부경과는 연결됐다라고도 다 글도 나와 있고 뭐 논문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대종교도 거기서 천부경 그 대종결 천부경으로 모셔놓고 그냥 매주 거기 신자들이 거기 경배라고 그러는데 기도 시간 되면은 매일 그거 읽어요. 근데 그거 뭐 아는 사람 내가 다는 건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부경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느냐? 그거 사실은 얼 속에 어딘가 뭔가가 흐미한 게 남아 있어서 얼간이가 다 이 안에 사실은 우리 5천 년의 역사가 됐든 1만 년의 역사가 됐든 또 7만 년의 인류의 역사까지를 보태가지고 천부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도 그래 80인자 전자로 되어 있든 무슨 갑골문으로 되었든 우리 해서 한자로 되어 있든 아니면 한글로 풀어서 써놨든 봐도 몰라. 숫자로 되어 수의 경전이래.
수학이 수학을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 수학 공부 뭐 박사 경지에 도달한 분도 있겠지만은 이 수학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저기 김용명 박사님 저 이공계 교수님이시고 뭐 저보다 비교하면 수학을 얼등히 잘하시겠는데 수학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의 세계가 아니고 그 수학인데 그 수학 그 수의 경전의 뜻을 그 수학이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도 뭐 없어요.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놓은 그분이 이게 천부경과 수의 세계라고 해놨는데 이거 그때 돈이 없어서 1,000권밖에 못 만들었는데 1,000권밖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한 뭐 얘네들 복사해가지고 이거 나눠준 거 한 100부 1,200부 친다고 해도 이거 한 1,000몇백부밖에 안 나갔어요. 이거 뭐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글쎄 이거 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 없고 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 책을 가지고서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수학은요 그게 바로 우주 수학이에요. 그게 한이라고 하는 한사상 한 우주를 하나의 섬유로 꿰뚫는 그 법칙의 수학. 그게 우리 한민족의 수학이고 응? 한민족의 두뇌 속에 계승되어 온 수학이었는데 그 수학을 우리는 다 알고 있나? 한민족의 수학은 어디 있어요?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뭐 미분, 적분, 뭐 또 뭐 수학 세계가 한두 끝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한민족의 수학을 여러분 한민족은 사실은 이게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민족의 수학은 우리의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려놓은 말씀 속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한글이에요. 한글을 쓴 거 한 그 한글이 바로 한민족의 수학이고 그게 우주 수학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압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인데 천부경 80환자 여기서 사실은 10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증상 대종교 천부경 몰라요.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대종교 뭐 그 30몇 년 거기 인연이 있지만 대종교가 거기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애우기만 해요. 천동연은 천부경도 모르니까 또 그냥 후손으로서의 어떤 동학 당연히 천부경에서 계승되어 온 동방의 나라의 학문을 동학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제대로 천부경을 계승한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라를 또 뺏겨서 증산이라는 또 종교가 생겼어요. 민족 종교에게 민족 종교라는 주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터치하고 가는 건데 증산 저도 처음에 그 만나서 증산교를 봤을 때 저 증산사상 연구의 연구위원을 그래도 몇십 년 했어요. 그 집안에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증산사상 증산 경전 제가 여기 이거 지금 몇 분 했지? 한 10분 예? 10분만 10분 안에 끝내줘. 그렇죠. 네. 이거 대종교 경전이고 이게 이제 지금 대순 전경이라는 게 증산교예요. 천도교 경전 내가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 안 갖고 왔는데 이 대순 전경 읽어보면요. 이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읽어보신 분들 몇 있어요? 이거 읽어보면 참 완전히 무슨 저기 무슨 저걸 종교라고 그러나 네? 이거 종교라고도 할 수,
이거 기독교를 흉내냈나 아니면 이게 무슨 지상한 저 여기 저 천도 아저 증산교 저기 다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신들린 무당이 그렇게 신들려가지고 헛소리 한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병 고쳤다라고도 좀 이국인데 그거 요즘에 저의 병원에서 병 고친 거 한 의사가 하루에 몇백 명씩 고쳐내는데 그 중에서 몇 명 고친 거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될 수준인데 이거 다 그 사람을 강증산이라는 사람 뭐 나이는 많이도 안 먹었지 응 서른아홉 살에 저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나이 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행 이적을 했다 병 고치고 뭐 했다 하고 하면서 뭐 부적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 하늘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여기다 집대 여기다 써가지고서는 이게 집대성 돼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분을 하나를 신을 만들었어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다고 한 게 이 대순진리의 대순전경 책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여기 상제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 종교를 펼친다 했는데 아니 저도 종교 공부 나름대로 서양 학문도 공부하고 다 했지만은 이거 도대체 내가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도 여기 있지만은 이 여기 증산 사상 연구의 학자들 이거 발표한 학자들 중에 다 쟁쟁한 유명한 교수들이 여기서 야 증산 사상의 그 연구 논문 집에 대종교 이런 거 다 하지만은 증산 신학을 정립한다라고 해가지고 신학을 정립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증산 우리나라도 신학이 있다 그래가지고 증산 신학 개론 이게 상중하 해가지고 이런 책도 나왔어. 여기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유명한 박사 교수들 여기 한 수십 명의 수백 명이 여기 다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학자가 여기 다 참여했어. 그런 신학을 만들었어. 그게 증산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 같은 한 존재에다가 한민족의 최고의 신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다 여기에 다 가서 박수치고 다 하고 학자라는 학자는 여기에 그 당시에 뭐 이름 몇 사람 뭐 이학령이라든지 무슨 더 예? 그 지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배우고 존경한 이런 박사들 교수들이 다 여기에다가 다 논문 쓰고 증산 신학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저것이 우리 한민족의 최고의 학문이고 종교다. 종교. 교수님들이 돈만 많이 주면 다 좋게 써주거든. 여기 교수님들께. 아니요, 자기 인생이 걸린 그 논문이니까. 그야말로 종교예요, 종교. 이 종자가 뭐야? 이거 우리 한자는요, 전부 우리 거예요. 우리 사상이 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건 우주를 얘기,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본다는 건데. 하늘을 보는 가르침이래. 하늘을 보는 게 하늘을 그럼 하늘이 뭐야? 하늘 얘기를 하늘을 보는 것이 종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정산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는 거거든. 하늘을 본 사람의 얘기를 썼어요 여기다가. 이거 읽으면요 우리가 정신병적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지난 해를 멈췄다. 해를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뭐 예수도 그런 사기 쳤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사기면 지금 시대에 우리 쳐도 괜찮다고 나도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되는 것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한민족의 하나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신자가 일제시대 때
70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그 일제 기록에 있어. 그럼 우리 한민족은 전부 무슨 정신병 환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 이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했으니까. 글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연구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와서 때려 잡겠지만은 그 사람도 연구했고 나도 연구했어. 나하고 얘기를 해서 결말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앞으로 이거를 결말 못 보면요. 한민족은 전부 또라이 국민이 되고 또라이가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야. 천부경을 얘기하면서 천부경을 제대로 얘기하는 학자 없어요. 한민족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강진산을 어느 날부터 일본놈한테 나라 뺏겨서 우리가 환장했는지 정신이 돌았는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종교로 해가지고 700만, 800만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뭔가를 했어. 근데 나중에 이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100년은 안 됐지만 꽤 지나고 나서 분단되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뭐 기독교도 들어오고 뭐 불교도 뭐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종교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런지 머리가 혼란이 와서 그런지 천부경에 또 이제 미친 사람들이 또 지금 수백만 명 될걸? 알지도 못하면서 천부경 하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도 이 천부경 전시하면서 하는데 글쎄 나한테 천부경 물어본 사람도 없지만은 천부경 여기 당연히 헛개비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이 맞아. 천부경 80환자 일신무시 이 사실 우리는요 일시 그 뭐 요즘 쓰는 제가 쓸게요. 일시무시 일자는 뭐 한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라고 한 하나 이거 한이 똑같은 발음이니까 요거라고 치면은 이건 우주. 그 우주는 이걸 왜 이거 보고 우주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읒 요 세 개를 써놨는데 저것이 우주래. 우리 언어를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렸어.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이 뇌는 무슨 뇌일까? 이제 이런 거부터요. 사실 우리는 한민족의 얼간이 어리역 있는 얼 종교는 영성을 얘기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신령 영자 신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이 세계가 뭐야? 그림으로 해놨는데 한자는 그림으로다가 뭔가를 설명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한번 하자 해봐야 돼요. 우리 이런 거 다 요즘 특히나 요즘 옛날 분들은 한자 공부했으니까 좀 하겠지만은 이런 거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는 왜 이렇게 썼고 이거는 왜 요로 시가 뭔가 누가 뭔가 이거 다 모르고 살아. 얼간이가 돼서 우리는 학문 걔네들이 다 1000년, 2000년 전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단군내 나라를 잃고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목숨 부지한 것만으로도 우리 조상이 오늘 우리한테 우리 생명을 줬기 때문에 고마움을 우린 느껴야 되겠지만은 그들을 진정으로 조상으로 받들고 고마워해야 하려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놓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의 흔적, 이것들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었던가 이런 거 알아가지고 제대로 모셔야 돼.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제당을 조상을 정말 까먹고 진짜 저거 아주 저기 똥통 속에다 집어넣은 거나 다름없는 우리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도로 내가 이런 화두 내지는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이런 장소로서 저는 만족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그
이 천부경 연구회 천부경 범민족본부의 길이 어디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정말로 슬퍼요. 저한테 저는 집두절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몇 년을 먹고 살아야 할 걸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이 천부경을 세상에 좀 알리자. 제대로 좀 말 그래도 알리는 일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 준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것으로 참 시작을 했다는데 내가 의미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은 정말 이 귀한 천부경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고 나가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알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정도의 그 기준이고 가치고 어떤 고귀한 목적까지를 담은 것이 천부경임을 나는 확실하게 나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나는 세상에다 꼭 알리고 제대로 이제 알리는 하다못해 시작이라도 하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거 시작한 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것을 여기 30분 만에 그걸 다 얻을 자리라 자리이기를 기대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사실 여기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했던 우리 주최 측의 사람들만이라도 이 천부경이 진짜 무언가를 한번 함께 공부하고 또 여기 함께 할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서 이 나라 이 이민족을 지키기 위한 위에서 희생당한 그 엄청난 그 우리 조상들의 피 눈물 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하는 시작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줄여야 되는데 자 지금 저기 시간을 저기 잡고 좀 조급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기 할게요. 자 저렇게 제가 서론을 꺼냈어요. 서론. 그 돈 액수로 치면 이거 수천만 원 그 저 한 몇 년 먹고 살아야 될 걸 여기 투자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시작도 아직 못한 아주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는데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정말 귀한 이 천부경 전시회를 우리가 했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3-4일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저기 천부경 연구한 학자들의 그 강연회가 이어져요. 오늘은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 천부경과 민족 종교 민족에 남아 있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게 남아 있는 게 겨우 그나마라도 민족 종교 속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민족 종교를 끌어들여서 천부경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런 주제로 이건 강연을 이런 자리를 그것도 두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두 시간도 30분씩 해서 세 주제로 해서 1시간 반이지 나머지 30분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민족의 또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선언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분씩 해서 이제 1시간 반을 이 천부경을 하는데 민족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제 하는데 그 참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다가 그냥 겉핥기로 한다는 계획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선언적인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참 뭐라 그러나 졸속적인 생각으로다가 이제 하자라고 한 건데 대종교가 천부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 그 다음에 동학도 그 동방학
그 동학을 우리 응? 5천년, 5천년, 1만 년이도 좋지만 그 5천년의 역사를 계승한 동학, 동방학, 한민족학 이것을 내세운 이름으로 하는 종교, 그래서 그 천도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우리 더 조금이라도 아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제가 증산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중간에 1936년인가 이제 그 민족종교 전부 해산시키면서 다 없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해가지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이제 근래에는 대순진리회라는 종교가 등산교 중에서 신도수를 가장 많이 확보했어요. 무려 수백만 그들이 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천만 명이 거기에 신도로 등록됐었어요. 증산도도 있고 뭐 저기 여러 기타 종교 증산 계열이 하여튼 일제시대 때만 해도 뭐 100개 내지 200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꽤 있어요. 그래서 증산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혹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그렇게 많아. 그 영의 세계 이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를 그들이 다루고 있고 다루면서 그렇게 신도를 모아가지고 그 신도 아마 천만 명 안 되는 그 신도들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헌금 받고 바쳐진 돈으로 치면은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아시는 분 있으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의 집안도 저의 친누나도 거기에 일생을 바치고 지금 그 응? 한 뭐야 어쩌면 비참한 한 여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내 누나 하나가 아니라 대순진리에다가 인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뭐 다 바친 그 사람들이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천만 가까워요. 희생자가 그렇게 바쳤는데 거기서 얻은 건 하나도 없어. 정신병자 내지는 그 뭐야 바보 취급받고 인생 나고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어. 열 명도 안 되는 신자에서 100만 명, 500만 명까지를 이룩한 것이 내 친누나예요. 개인적인 얘기 내가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적이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바쳤는데 남은 거 지금 그냥 범죄 집단적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적 불법과 불륜과 모든 것을 자행하는 그런 진짜 집단으로 전락되어 있어. 교주도 없어. 돈이 있지만 26년 동안 대표자도 없고 해서 돈이 거기 수십조가 있는데 이거 하나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전부 그걸 뒷구멍으로 몰래 빼서 쓰는 사람들은 좀 그걸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그 귀중한 응?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게 모아진 그 돈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민족을 망치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인데 거기 제가 조금만 요 얘기하려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기왕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약간 결론 하는데 같이 해도 돼요? 좀 저 시간이 바쁘시거나 그런 분은 그냥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 다 가셔 개인 행동 하셔도 괜찮아. 이건 이제 여기서 들어야 할 몇 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저기 나한테 독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죠? 양해를 하시고 하세요.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나도 38년 만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귀중한 자리라 나 소중하게 쓰고 있으니까 너무 독촉하지 말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
나의 한. 나도 38년간 내가 이 민족을 위한 한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이 정도는 내가 해도 아니 여기 뭐 저는 헛소리 하면 그냥 피해 주시면 괜찮아요. 좀 뭐 어쩌면 흥분도 좀 되었을 거고 그런데 이 결론을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이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전 단계 지금 하급 개념이야. 이 종교보다 하급 개념 사상이야. 한 사상이야. 사상. 좌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당했지. 그리고 우리 종교가 정립되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거는 우린 느끼지도 못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대순진리에 그 인생 여기다가 인생 다 바친 뭐 가정 파탄 그다음에 뭐 자살한 사람 아니면 뭐한 사람 해가지고 거기도 어마어마한 피해와 희생이 있어요. 종교 왜 민족 종교뿐만 아니야 기독교에는 희생이 없어요? 아니면 불교에는 희생 없어요? 나쁘게 얘기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목사한테 당한 수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님한테 당한 수많은 기망당하고 그 다음에 인생 바쳐서 얻은 게 뭐 있어요? 헤매면 많이 있지. 그리고 우리끼리 무한히 투쟁하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질타 질시하고 있지. 종교가 이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기성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역할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더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혼란만 일으키는 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의 가르침? 그런 거였는데 진짜 왜 그러냐 결론은 천부경을 잃어버렸다는 결론을 나는 깨달았어요. 근데 천부경을 아직 못 가르치고 있고 모르고 있어. 왜? 역사의 단절. 어쩌면 5천년 동안에 그때 4천년 그래 아니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단군이 망한 거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에 그 단군의 역사도 우리가 다 모르고 있으니까 또 잃어버린 역사야. 그럼 최소한 더 4000년 5000년은 우리는 혼 없이 살았어. 그걸 이어받지 못했어. 지금 우리의 혼은 5000년 동안 사라진 얼이 가버린 혼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혼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혼을 찾는 일을 하자고 시작한 것이 천부경은 이제 이렇게 내세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은 나도 38년이나 찾았는데 나도 100% 내가 안다고 어디 가서 떠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몰라. 사실 나도 한없이 더 겸허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더 겸허하시세요. 겸허해져 내려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사실은 천재님의 후손인데 선손의 피를 이었는데 난 그거는 자기 소리고 하늘에는 내려볼 때는 니들은 얼간이가 되어가지고 천재 자격 하나도 가진 게 없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인류의 길, 인류의 가치, 인류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전 인류를 구제한다는 마음. 이게 바로 선천과 후천. 그 우리가 선천 후천 뭐 해가지고 개벽이니면 이런 거 다 근데 선우라고 선후천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 전혀 모르고 있어. 선천 후천 옛날 분들이 썼던 저 선천 후천의 의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하늘을 우리는 뭐 하늘을 우리 천손이라면 하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야. 그 천부경 이 하늘하고 맞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맞는 거를 알아? 그 천부경 우리가 몰라요.
후초는 이 한우를 모르는데 언제가 선이고 언제가 후인지 이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돼.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5천 년 동안 맹추, 얼간이로 살았으니까. 얼간이나 마찬가지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감히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도 이거 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천부경은 그렇게 어렵게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10분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천부경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얼간이적, 얼간이의 눈으로 봤으니까. 얼간. 미안해. 여기 있는 사람 다 얼간이 만들어서. 나도 얼간이로 살아와서 그래요. 나도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런 속에 그 속에 한 존재로서 내가 여기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는 거지. 너 잘났고, 응? 저 얼간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하는 거 진짜 아닌 거로 생각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함께 이 천부경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의 역사 5천 년, 응? 그 전은 다 인류가 공유했다라고 치더라도. 5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그 희생,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좀 배우고, 이거 우리가 다른 공부 막 가서 여기저기 가서 공부한 거, 과학 공부 무슨 이름으로 간 거, 그 수많은 공부들, 그거, 이 공부를 알면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지 없는 거였어요. 다 오늘날 뭐를 추구하지? 전부 다 돈 쫓고 명예 쫓고 하는 이 허망한 거 쫓는 거잖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자 이거야.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천부경 범민족본부는 천부경을 통해서 이 민족이 되살아나서 인류를 구원, 통일을, 우리 민족의 통일도 당연히 이루고, 이렇게 살지 않는 법을 그 안에 천부경이 다 담고 있어요. 천부경의 역사가 담고 있어요. 그까지 81자 속에 뭐가 들었냐? 거의 담았어요, 그 안에. 거기서 얘기하는 수의 법칙, 그 한 가지만이라도 알으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해요. 그래서 천부경이 오늘날 다시 살아날 때 그거 보고 후천이라고 지금까지도 선천에 악마의 응? 악마의 늪에 빠진 우리 후손들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나와 정말 새로운 하늘을 우리가 만나야 돼. 다음 이제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에요. 여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서 다음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정말로 귀한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전부 지금 사람 아닌 존재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너나 나라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그렇게 이렇게 나는 이 말이라도 하고 내가 여기다가 저 나 1년 먹고 살 것 투자한 거 내지는 응? 바친 거에 대해서 그냥 후회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자유하고 싶은 그런 응?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가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렇게 또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저 지적할 거나 저 욕할 거 있으면 하시자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종호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추후에 그 좋은 시간들 기회 있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천부경과 3대 민족 종교의 뿌리 역사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좀 쉬시고요. 그 4시 반부터 우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 전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